센스가 너무 좋으셔서 떼창을 이렇게 해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이거 향후 오실 그분께 불러드리는 걸로 하고 네, 오시겠죠. 아 이제 마지막 노래인데 세 번째 노래는 제가 이제 지금은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뭐 같이 밥 먹어요, 뭐 좋은 데 갈래요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이 노래 썼을 때는 그게 좀 어려웠거든요. 누군가한테 마음을 좀 편하게 말하는 게. 그래서 그냥 그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을 못하니까 편지를 써서 비행기 접어서 날리고 싶다라는 감성으로 써봤거든요. 그래서 제목은 비행기고요. 아,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바로 사랑한다고 좋아하신다고 집 가는 길에 말씀하시면 좋지 않을까. 그래서 마지막 노래 비행기 하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너에게 쓴 편지를 하나 둘씩 모아서 고이 접은 후 비행기를 만든다. 하고 싶은 말들과 하지 못한 말들을 내 마음 담아 너에게 날려본다. 내가 겁이 많아 참아 하지 못한 말 너를 보고 싶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나 하늘을 가르는 멋진 비행기처럼 내 맘을 너에게 날려서 보내본다. 너에게 닿기를 기도해본다. 내 맘에 비행기야 훨훨 날아라. 내 맘에 비행기야 훨훨 날아.